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찾아왔는데요. 먹기는 쉬워도 맛있게 담그기는 어렵다고요. 하지만 잘 만든 김장김치 하나면 열반찬 부럽지 않다는데요. 어떻게 저 절이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속을 어느 정도 넣어야 맛있는지. 뭐 수입산 소금 쓰면 배추가 물러진다는 말이 있는데 김치 담그고 나면 이 가지는 다 버리는지 김치 담그는 방법 궁금해요. 오늘 수원대 식품영양학과 임경숙 교수, 이보은 요리연구가와 함께 김장지를 똑똑하게 고르는 방법부터 맛깔나는 김치 양념 비법까지 온 가족의 영양반찬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비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김장 담그는 날이에요. 이제 입동이 지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김장 준비들 많이 하시는데 부지런한 데에서는 벌써 하셨고요. 이런 김장만 든든하게 담가 두어도 월동 준비는 끝난 거죠. 네, 김장 담그셨어요? 저희는 엊그제 집에서 김장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도 배추 뭐 다듬고 소금 뿌리고 그리고 고춧가루 버무리고는 아직 못했고 저는 이 김치소 버무리고 담는 것만 했어요. 네. 그래도 안 돼. 네, 했습니다. 네. 어때요? 맛있게 담고 계시네요, 지금. 지금 전유실 씨 바쁘신데요? 저는 오늘 김장 방송국에서 해가지고 하려고요. 네. 김장하면 배추김치잖아요. 예, 예. 아유, 뭐 동치미, 뭐 여러 가지 담그려면 하루에가 짧습니다. 선영 씨 이리 와요. 네, 맛좀 네, 보세요. 네, 네, 네. 아, 어쩜 이렇게 정말 고추 색깔이 너무 빨갛고 제가 맛을 네.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말 보기만 좋은 건 아니겠죠? 이거. 맛있겠죠? 네. 자, 이거 선영 씨. 네. 저는 굴을 좀 팍팍 넣으셔가지고요. 네, 제가 굴을 네. 좀 넣어서 해드릴게요. 아, 정말. 아니, 김치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배추가 네. 약간 간이 짭짤하게 돼서 네. 너무너무 간이 잘 됐어요. 아유, 이거는 굴 넣어서. 밥 좀 갖다 주세요, 밥. 보통 우리가 이렇게 김장김치 그러면 네, 이렇게 일단, 김치속을. 네네. 어머. 휴식 떠보세요. 정말 네. 전효실 씨 거는 이제 김치가 막 이제 곧 터지기 일보 직전이고요. 아주 그에 비해서 이보은 선생님이 담아놓으신 거는 정말 아주 얄쌍해요. 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네. 효실 씨가 지금 만든 김치는 지금 금방 익혀서 바로 먹어야 되는 김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장김치는 저장했다가 숙성시켜서 먹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김치소를 많이 넣게 되면 빨리 발효가 돼서 쉬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예, 김치소를 이렇게 저처럼 발라가면서 소복소복하게 넣지 않고 이렇게 발라가면서 해야 가장 맛있는 김장김치를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제가 김치소를 이렇게 많이 넣어서 금방 김치가 쉬었군요. 많이 넣은 김치고 네, 살짝 발라가면서 한 네. 김치고 다르듯이. 네. 아, 오늘 그쵸. 좋은 것도 배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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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네. 제 오늘 이렇게 또 방송 끝나면은 또 조금씩 더 나눠주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그렇죠. 네. 예. 김치 업체들은 싫어하겠지만요 올해는 한 10집 가운데 8집 정도가 김장을 담글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한 20% 정도 그 싼 값에 김장을 담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네, 사실 요즘 시장에 나가보면은 워낙에 많은 김치들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로 참 사기 좋게 잘 나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집에서 만든 그 엄마 손맛이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김치는 못 따라가겠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김치를 담가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고요. 네, 이 주부님들께서 집밥의 중요성을 아주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보통 요즘 이제 외식빈도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외식의 경우에 지방이라든지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도 있고요. 또 식품의 원산지 문제 매일 이야기되죠. 또 여기에 식품 안전 뭐 여러 가지가 염려되다 보니까 아,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밥을 지켜야 되겠다 네. 하는데 이 집밥하면 집밥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아주 엄마 손길이 닿아서 잘 익은 바로 그 김장김치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집에서는요 반찬이 없어도 그냥 밥에 물 말아서 김치만 맛있어도 한 그릇 뚝딱 드시잖아요. 예. 이 우리의 김치, 특히 김장 문화가 지금 유네스코 인류 무형 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김장 문화 자체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기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